아유, 이거 웃어요, 이거. 넉넉한 살림. 자. 아니 근데 감독님, 네. 우리가 이 라면을 먹다 보니까 발등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만족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착한 팀, 나쁜 팀 얘기를 해가지고 감독님, 어느 정도 시간 좀 빼내자는 거죠.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만 제공할게요. 어떤 거요? 쌀. 삼겹살. 삼겹살! 오! 고등어. 고등어 콜! 삼겹살 콜! 삼겹살 고등어 콜! 자, 준비됐으니까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공평한 게임을 서로 상의하셔서 하세요. 봐봐. 인간 제로 게임으로 단체전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제로 게임이요? 네. 세 명이 동시에 앉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외칩니다. 둘! 그래서 두 명이 이뤘으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자. 성공 유리하지? 네. 가위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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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저희 둘 할 겁니다. 제로 아니면 제로 아니면 제로 아니면 처음부터 제로로 하자. 호동이 형 저희 둘 할 거예요. 둘. 아무데나 하지 마. 아무데나 하지 마. 첫 번째로 제로로. 절대 내버. 자 몽이 하나 잡아오자. 하나 둘 셋 제로. 하나 둘 셋 제로. 제로. 원래 지랄 그랬잖아. 원래 지랄 그랬잖아.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딱 입 봤어. 입 보니까 바로 그래. 누가? 자,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2번이죠. 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나 좀 빼줘. 나 이 게임 못하겠어요. 쌀! 나 반사신경이 자꾸. 아이고, 그쪽에는 뭐 많이 드시는데 뭐 씹히는 게 없네요. 네? 뭐 씹히는 게 있어요? 쭉쭉 마시는 거예요? 야, 소세지 구워라, 수구라. 아, 소세지나? 고기랑 맛이 틀리지. 고기 어떻게 구우실 거예요? 이 정도면 되죠. 고기 구울 그거 있어요? 프라이팬 있어요? 우리는 자연 바베큐. 받아가야죠. 진짜 이거 완전 로빈슨 크루소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삼겹살 구워주는구나, 이게. 예술이다. 이거 손박지. 와. 우와. 이거 자세히 찍어야 돼, 감독님. 어? 형. 맛있겠죠? 예? 야, 뭐 하는 거야? 아, 사실 이거 봐봐요. 개판이잖아요, 이거 지금. 뭐야? 아니, 남의 집을 개판이라니. 개판이잖아요, 지금. 아니, 성준이 집이 훨씬 낫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뭐야. 야, 나무 들고 가자. 나 들고 가자. 먹어. 자, 맛만 봐라, 맛만. 와. 대박이다. 자, 야. 일단, 이거 거라고요? 일단 보여줄게요. 기름기 완전 100% 다 빠진. 완전 30분 동안 혼재.
한 입 일단 맛만 보세요 여기 한 맛. 여기. 솔직히 얘기해 맛있어 없어? 솔직하게. 기쁨일게요. 야! 뭐?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1분 안에 안 넘으면 너도 거기 있어. 야, 찍어 먹어. 내가 볼 때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도 그냥 그치 제대로 익었지. 와 대박이야. 저기 야. 우와 플라스틱 손잡이. 우와 우와 뭐야 호영이야. 우와 이 무슨 맛이야. 뭐야. 야 뭉아 너 그럼 계속 있을 거야? 산삼초랑 맛있다 이거 진짜. 형님. 어. 냉초요? 봐봐 솔직히 장난보다 훨씬 맛있지? 아 대박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예. 승기 씨도 계시네. 예. 네. 이 촬영 중이거든요. 조금. 예. 아 팬이에요. 넌 팬이야? 이거 있잖아. 잠깐만. 이거 내 당했다 이거 다. 형 이거 내 거야. 왜 내 걸 뺏어서 그래요? 야, 우리 먹기 전에 수근아 네. 너 오늘 고기 한 번도 못 먹었지? 예. 김선생 예.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혼자 기가 막히게 되는데 이거 제가 30분 동안 구워서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 지금 몸에 삼겹살 같이 먹자 한 입만 한 입 빼어먹기 기가 막힙니다 예. 그때서 맛있는 거 들어오세요 드시네 들고 와요. 아, 보고 싶어. 아까 너무 매정했어, 아빠. 다큐멘터리를 찍더라고, 락포로에서. 냉정하게. 아니, 집을 바꾸려 그래가지고 노래했어. 후라이팬에 굽는 것보다. 어, 진짜 한 번만 봐. 진짜. 와, 이거 훈제. 대박이야. 어, 다 먹어. 수고해. 열어보자. 눈물 나네. 오랜 말 만났어. 커피 좀. 나 솔직히 맛 조금 빼놓으세요. 와. 이거 있어요? 상상 초라하지. 너무 맛있던데. 아니 결국 난. 아 맛있다. 근데 그 거기 후라이팬에 굽는 거랑 수지랑 진짜 차이가 맛있다. 좋다. 승기야, 우리 잘 먹어. 승기야, 밥 먹고 싶었어? 부잣집 아들이 집 나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 산에 사는 거. 지금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잘못 만나가지고. 아, 이거 뭐라고 까치 내는 듯이. 그만 좀 드세요. 와, 제가 기가 되네요. 진짜 맞아요. 우리가 기초를 잘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그 역시 1박 2일 팀원 6명이 전원이 한 팀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 기량을 발휘하게 되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눈 깜짝 사이에 야생집 완성! 그 문맥껏 야생 시작 여순대 들어오는 지금 이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났는데 경과가 됐는데요. 뭐 야생 저희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전화 좀 하게 해주세요. 와이프가 집에 혼자 있다니까요. 임신했어요. 23살짜리 여자가 전화를 하게 해줘야지 지금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이 사람아 23살짜리 여자를 지금 임신시켜놓은 당신 뭐야. 어? 어? 알람 시켜하게 해주세요. 뭘 잘했다고 지금. 저는 컴퓨터 검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 왜 갑자기 컴퓨터 검색을 해요?